Times. 네, 이번에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기존에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원래 하이브리드는 되게 재밌게 섞어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나머지 하드웨어에다가 미펜의 픽업을 예. 갖다 박은 게 원래 하이브리드 1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팬더 USA의 픽업 세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조합을 예, 했었는데 그럼, 예. 하이브리드 2는 이제 그거랑의 차이가 뭐냐면은 팬더 USA 기술팀이랑 아예 협업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위한 픽업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커스텀 보이스 픽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미묘한 위화감이나 뭔가 그 서로 이제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뭐 그게 매력일 수도 있겠으나 네. 근데 이, 지금의 이제 장점은 아예 이것만을 위한 픽업을 제작을 함으로써 좀 그런 위화감을 줄이고 더 찰떡같이 붙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냈다는 게 하이브리드 1과 2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이브리드 2의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이 지금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썼던 하이브리드 2 모델 한번 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하이브리드 2 텔레강 스트랫을 다 했거든요. 네. 2021년 8월에 했습니다. 작년 여름이네요. 이것도 벌써 그렇게 됐네. 기억 가물가물하죠? 오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봐야 알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네. 증발되죠. 문서로 남겨도 반은 증발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네. 그랬구나. 그냥 그런 거지. 이걸 본다고 이제 그때가 이 팝업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걸 했다고 그렇구나. 뭐 이런 거죠. 네. 자, 104. 그래서 이거 누가 여기다가 미묘하게 뭐 비슷하게 써가지고 뭐 끼워놓으면은 했구나 이러고 이것도 했었네. 뭐 기억은 안 나지만 했겠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자, 텔레캐스터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144만 9천 원이었는데 이거 그때 76점. 오, 점수 괜찮게 받았네요. 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드렸네요. 오, 75, 그래. 77 이렇게 네. 드렸네.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이렇게 드렸고요. 네. 저는 이 한 줄평 드린 거 기억납니다. 네. 미사 메카 일시. 이게 야. 미국 사운드 멕시코의 가격 일본의 시스템. 맞아 맞아. 네, 미사 메카 일시. 자, 그 다음에 팬더 하이브리드 2,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가 75.5. 거의 비슷하네요. 76, 75.5. 선생님 한 줄평. 왠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것 같다. 네, 저는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야, 이렇게 그렇죠. 드렸었고요. 네. 이런 느낌의 이런, 그, 그런 네, 하이브리드 예, 예. 정말 말 그대로 예, 하이브리드 예. 제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거기에 이제 텔레 스트랫에 이어 네. 재즈 마스터를 할 거고요. 가격은 재즈 마스터라 조금 더 비쌉니다. 179만 9천 원.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예. 메이드 인 재팬 104cm, 무게는 3.43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고요.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락킹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너 싹 집어넣고 돌리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본너 42mm. 네.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241mm, 네. 스케일은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네.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 대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이고요. 3 포지션 뭐 브릿지 뭐 브릿지 넥 넥 이렇게 되고요. 네. 6세델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 너무 독특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재즈 마스터에. 그건 없네요. 네네네. 멀쩡하죠 그냥? 너무 독특하니까 좀 위화감 들리는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네네네. 서핑 사운드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동동동동동동 이런 그런, 그런 느낌, 거.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는 사운드입니다. 또 조금이 있네요. 야, 잘 만들었네요. 마샬. 아이고 곱다 고아 듀얼리스트
좋습니다. 레드락. 신납니다. 마샬기. 진짜 신나네요. 진짜. 네, 사운드가 진짜. 와, 확 뭐 열린 사운드라고 그래야 되나? 확 열려 있어. 시원시원하네요. 네. 오, 좋다. 좋습니다. 부드럽고 날카롭고. 야. 네, 반주문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반주가 좋아요. 막 약 올리는 것 같고 좋아요. 쥐락펴락하고요. 네,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 선생님이 처음에 그 어떤 재즈 마스터의 독특한 사운드가 잘 정리가 돼 있다. 네. 좀 일반적인 느낌으로 정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트렛의 장점과 재즈 마스터의 장점이 좋은 교집합으로 잘 모인 것 같아요. 잘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 편안한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몇 개 시연하는 사운드 몇 개 골라서 들으면 그냥 스트렛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포인트를 딱 줘서 연주를 할 때는 그 약간 그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네, 느껴지는 그 서핑 사운드 있잖아요. 그 재즈 마스터의 매력도 튀어나오고 스트랙 같은 안정감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하이브리드를 잘한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운드 조합이었습니다.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재즈 마스터까지는 아니고요. 락앤롤 마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락앤롤 마스터. 네. 저도 약간 그런 한 줄 평 네. 생각했는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집합이 아주 네. 좋다는 의미에서 스트라토 마스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아, 잘 만들었네 이거. 그쵸.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이렇게 주셨네요. 예. 네.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결국 오. 같은 총점. 네, 75점. 평균 75. 이게 저희가 좋은 기타다. 이 기타는 좋은 기타예요 라고 얘기하는 스쿼드의 딱 기준과도 같은 점입니다. 예. 각각의 뭐 어느 하나 들쭉날쭉하게 확 내려간 거 없이 평이한 점수. 예. 그래서 사운드는 25점 이상. 예. 그리고 나머지 CUD가 15점 이상. 예. 이면서 그거를 최저점으로 맞추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운드 25, 그다음에 15, 15, 15가 나오면 그게 딱 이제 70점이 돼요. 70이요. 네. 그렇게 되는데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좀 곧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각각의 꽈락을 면하면서 총점이 75점이다 이러면 이제 좋은 기타라고 보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꽈락이 없으면서 네. 75점 이상 완벽하게 지금 그 조건에 부합되는 75점짜리 기타. 야. 좋은 기타의 딱 초입인 거죠 여기가. 네. 75점 오늘 하이브리드 2 재즈마스터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맥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맥펜의 30주년 되게 화려하네요. 네, 30주년 기념 뭘 30주년 기념했을까? 아, 네. 네, 스크리마 델리카라는 명반이 있습니다. 네, 프라이멀 스크림의 저의 판 자켓인가 봐요. 네, 맞아요. 아. 프라이멀 스크림이라는 레전더리 또 밴드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레전드 밴드 프라이멀 스크림의 1991년작 네, 스크리마 델리카의 앨범 자켓을 그대로 기타에다 때려박은 오.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애니버서리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뭐 그 프라이멀 스크림의 기타리스트가 저 기타를 들고 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그냥 30주년 기념으로 가장 대표적인 앨범 자켓을 그냥 갖다가 때려넣은 기념 모델 다음 시간에 스크리마 델리카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